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시사적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그 위수 지역이라는 거. 사실 이거는 약간 좀 지리 컨텐츠일 수도 있기는 해요. 지리 컨텐츠일 수도 있긴 한데, 좀그 이게 전체적, 이게 물론 그 지리학적인 의미라기보단 이거는 군사 용어이기 때문에 그 위수 지역이라는 거를 지리 컨텐츠가 아닌 시사 컨텐츠로 한번 이제 다뤄보게 됐어요. 그런데요. 자, 위수 지역의 의미는 이제 특정한 군 부대가 담당하는 작전 지역, 관할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담당하는 지역에서만 이제 평상시 관할을 하고 그 전시에 작전권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육군, 해군, 그리고 해군의 해병대까지는 이 위수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공군은요,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주둔기지 외곽에 대한 방어 임무가 없어요. 그래서 공군은 상근 예비역 제도를 쓰지를 않아요. 상근 예비역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근 예비역은 그 이제 원래는 현역 이병 대상자인데 뭐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다 하면 상근 예비역으로 군대를 가게 되죠. 대표적으로 조만간 언젠가는 군대에 갔다 와야 되는 철군님이 상근예비역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철군님 같은 경우는 그 부양 가족이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죠. 그래서 상근예비역이에요, 철군님은. 그래서 상근예비역인데, 근데 이제 그 군대를 가게 되면 뭐 상근이면 방송을 못하잖아요. 지금 이제 다른 플랫폼에 갔지만 그 러너님 꽃비님 부부 있잖아요. 러너님도 상근이에요. 그래서 러너님은 복무가 끝날 때까지는 방송을 나올 수가 없어요. 전역하는 날까지는. 자, 그렇고 그건 비행장도 지켜야 되잖아요. 공군은 비행장이잖아요. 비행장의 외곽 그리고 일부의 경계 근무의 경우, 물론 기본적으로 공군도 경계 근무는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비행장에 대한 경계 근무는 공군이 하지 않고 육군이에요. 이거를 약간 좀 쉽게 설명하면요, 저도 이제 탄약 부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살짝 그제 경험으로 아는 건데, 탄약 부대가 예, 탄약대대, 탄약중대가 그 탄약고에 대한 경비를 모두 하지를 않아요. 모두 하진 않아. 그래서 그뭐 특별 탄약초소 뭐 아니면 부대 위병소 뭐 이런 데만 이제 그 경계를 하고 그 그런 데만 경계를 해요. 그런 데만 경계하고 이제 뭐냐, 대부분의 탄약고 지역에 대한 특별 경비는 그 경비중대가 따로 있어요. 경비중대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그 경비중대에서 이제 그 따로 이제 맞게 되죠. 자, 그런데 그래서 공군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전쟁 중에 포로를 잡아요. 근데 포로를 잡으면 공군이 포로를 잡는 게 아니고 육군에다가 포로를 넘겨줘야 돼요. 그 이유가 영토하고 그 영공의 그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제 우리나라의 영토는
잠깐만요. 좀 신경 쓰세요. 우리나라의 영토는 영토하고 영해. 영토는 그냥 우리나라의 그 땅. 대한민국에서 그 소속된 땅. 그리고 그 주변의 섬. 그래서 제주도, 마라도, 이여도. 그리고 울릉도, 독도까지도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그리고 영해는 그 영토 기준으로 딱그 해수면, 딱그 수심 0m, 거기부터 기준으로 200해리까지를 그려요. 그 범위가 영해예요. 그리고 영공은요, 영토와 영해의 상공. 직각으로 딱 올라가는 그 상공. 거기가 영공이에요. 그러니까 공고는요, 영공에서만 그 써먹는 거지, 영토는 지상이잖아요. 그래서 육군한테 넘겨요. 그리고 그 향토사단이 있어요. 향토사단은 지역 관할 위수부대예요. 그래서 자신의 위수 지역에 보통 사단 본부가 있고 그 지역 안에 예하 부대가 있어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수도 방위사령부가 있어요. 그 수방사라고 저기 우면산에 있죠. 그 저기 뭐냐 남태령 쪽에 그 입구가 있고, 그래서 이 수방사는요, 그 이제 수방사 예하의 그런 향토 사단들은 서울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대의 그런 위수 지역에서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수도 방위 사령부 자체조차도, 수방사조차도 그자 남태령은 서울하고 과천의 경계거든요. 우면산. 그래서 서울에 걸쳐 있긴 한데 그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왜 서울 지역에 군부대가 없냐면요, 서울 국방부 본부만 있어요. 국방부 뭐 홍보지원단 뭐 이런 부대들만 있어요. 국방부에는 그 용산에 그 전쟁기념관 건너편에 국방부 있잖아요. 자, 거기는 이제 군부대 시설이 약간 혐오시설 취급을 받아요. 개발이 안 되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전투 사단들은 시 외곽으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 진입하는 군차량, 그리고 심지어 서울이 작전 지역인 수방사도, 그 수방사의 소속 차량도 서울시계 출입 승인이라는 그 팻말을 차에다가 부착을 해야 돼요. 서울시계 출입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군차량들은 특히 군차량들 하면 뭐 레토나, 그 부대장들이 타고 다니는 뭐 레토나라든지 뭐그 4분 그 4분의 5톤, 2분의 5톤 뭐 그런 차량들 있잖아요. 그 트럭들, 뭐 닷지라고 부르는 뭐그 그런 차량들도 있는데, 그런 이제 위수 지역이 수방사는 위수 지역이 서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레토나 4분의 5톤, 2분의 5톤 뭐 이런 차량들, AMB 이런 차량들도 서울시계 출입 승인 팻말을 붙여야 돼요. 네, 파사원님 어서 오시고. 그런 팻말을 붙여야 되고요. 되게 웃긴 거는요, 자기네 작전 지역이야 서울이. 근데 승인을 받아야 돼요. 서울만 그래요. 다른 그 광역시급 대도시는 그 걔도 도시 지역 안에 그 부대가 있어요. 오늘 야식 뭐냐고요? 이따 축구 볼때 먹을 거. 이거 축구 볼때 먹을 거예요. 오늘 그 레알 마드리드하고 그 유벤투스 경기 있잖아요. 와,
리버풀하고 AS 로마가 올라갔더만요. 맨시티가 결국 그 뭐냐 1차전에 충격적인 안필드 패배를 못 뒤집었고, 그리고 AS 로마가 바르샤를 이겼어요. 챔스 8강전이에요, 오늘.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도 오늘 경기가 있죠. 저 어쨌든 근데 저는 레알 마드리드 경기 켤 거예요, 이따가. 할 건데. 자, 그래서 서울 지역은 분명 수방사는 서울에 걸쳐서 부대가 있어요. 근데도 서울에 들어올 때그 승인은 받아야 돼요. 아, 물론 그 장군들이 타는 차량 있잖아요. 물론 그 간부들의 개인 차량은 군 차량이 아니에요. 개인 차량은 군 차량이 아니고, 그 번호표에 그 별이 달려 있는 차량들은 번호판에, 그건 장군이 타는 차량이거든요. 장군이 그 이제 그런 장군 차량의 그 운전병도 있어요. 그 운전병도 있고, 뭐 하여간 장군들은 세단을 타고 다녀요. 막 시찰을 다니고 막 그럴 때. 저도 그 장군 차량을 본 적이 있는데, 장군 차량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대대에 뭐 사령관 몇번 왔던 적 있거든. 그리고 그 사령관이 올 때마다, 그러니까 그 군수부대 사령관, 그 이군지사 사령관이 왔는데, 그 사령관 올 때마다 무슨 그 보도블록 옆에 있는 풀다 뜯으래. 왜해 그런 걸? 자, 그렇고요. 특별한 데가 있어요. 광명시. 광명은요, 그 시가지가 서울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명시의 그 약간 시가지라고 할수 있는 중심지들은 대부분 서울하고 붙어 있어요. 서울의 옆 동네예요, 광명은. 그 광명의 그 유명한 동네들 있잖아요. 뭐 한동이라든지 뭐 이런데. 근데 그 요즘은 또 새롭게 개발되는 데가 있죠. 광명역. 광명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KTX 정차하는 그 광명역 있잖아요. 거기는 살짝 좀 외곽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광명시에 주둔한 부대도 있어요. 거기 육군은요, 원칙적으로 그 경기도 쪽은, 그러니까 경기도 그 이제 광명 같은 경우는 51사단 관할의 위수 지역이에요. 근데 그 서울 주변에 그 강남 쪽 부대 있잖아요. 17사단 이런데, 17사단은 저기 그 인천대공원 가는 게 그쪽에 있는데. 근데 이제 서울 주변 부대들은요, 그 평시에는 그 외박증 끊을 때그 위수지역 써놓잖아요. 행선지를 외박증에는 행선지를 쓸때 위수지역을 써요. 그런데 그 서울 주변 부대들은 평시 외박 위수지역을 서울까지 써줘요. 서울까지는 포함을 시켜줘요. 왜냐면 이제 몰라, 요즘은 교통편이 좀 좋아서 그래. 수도권 쪽 부대들은요, 교통편이 좋아가지고 보통 외박 끊어주면요, 서울까지는 보내줘요. 그 경기도 북부 그 3군 지역 부대들은 웬만하면 위수 지역이 다 서울이에요. 웬만하면 다 서울이고, 전시의 경우는 약간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광명 쪽에 있는 부대들은요, 혹시 전시 소집된 그 해당 도시의 그 예비군 포함이에요. 예비군들은요, 특히 광명에서는요, 철산대교를 건너서 그 안양천을 건너서 서울로 들어가는 즉시 전시 위수 지역 이탈로 처벌받아요. 평시에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예비군은 전혀 상관이 없지. 그렇고, 근데 이런 그 전시 위주 지역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그 외박 위주 지역 이런 거하고는 그 관련이 없어요. 자, 그리고 위수령이라고 있어요. 자, 위수령은 이제 육군의 그 전방 전투 부대들,
자, 오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뭐냐, 어저께 그 엄청난 그 업들은 다 이제 하루가 지나서 소멸이 됐기 때문에. 네, 몰라. 오늘 뭐 낮에 또 테마 이슈 뜨면 바로 또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육군의 전방 전투 부대들 있잖아요. 특히 강원도 전시 작전 범위는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지역 위수 부대들, 육군 향토 사단들은 위수 그 작전 범위를 거의 고정적으로 고정을 시켜놔요. 그래서 위수령이 있고 계엄령이 있어요. 이때 해당 부대의 병력을 배치하는 거, 특히 그 계엄령 내릴 때그 지역에, 그러니까 자기 부대들이 해당된 지역으로 가서 배치를 해요. 보통은 그렇게 배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세종대로, 서울 도심에서 가장 넓은 도로죠. 그 세종대로에서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면요, 이제 그 지역의 위수령, 계엄령 이런 게 떨어지면요, 그 56사단 병력이 배치가 돼요. 56사단은요, 서울의 한강 이북 지역을 관할하는 부대예요. 56사단은. 그리고 계엄령이 떨어질 때쯤은 그 수방사 헌병이나 뭐 특전사도 출동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위수령에 대한 얘기라면요, 계엄령 같은 치안법이에요. 그래서 1950년에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위수령이 있어요. 그래서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이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치안 유지를 위해서 육군부대가 주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로는 치안 유지가 힘든 상황에서 위수 지역에 육군부대를 출동시키는 거. 그래서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그 지역의 부대는 바로 즉각 조치를 할수 있어요. 제주 4.3 사건도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계엄령은요, 계엄령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돼요. 계엄령은 국회 동의를 거쳐요. 그 위수령이 적용되는 건 육군부대예요. 그래서 그 위수사령부는요, 육군만 있어요. 그리고 계엄령은 이제 모든 권력이 계엄사령부로 이관이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통제해요. 그 비상시 통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그렇고요. 그 위수령은요, 이제 모든 권한이 행정 당국에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당시 독재권 정권에서 이제 계엄령을 남발하기에는 이제 애로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그 치안령 차원에서 위수령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위수령을 썼어요. 그래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어요. 그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에서도 이걸 폐지 의견을 냈는데, 그 법무장교들이. 근데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씨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발령 사례가 1971년 때 대학생들 민주화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이 서울에 위수령을 발동시켜서 당시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에 강제 휴교령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무장 군인들을 주둔시키고요. 가장 마지막 위수령 선포는요, 1996년 이제 강릉 동해안 쪽에 무장 공비가 침투했을 때 동해안 지역에 위수령을 선포했던 게 마지막이에요. 자, 그리고 2018년 3월 8일에 군 인권센터에서요, 탄핵 정국이었잖아요, 당시는. 국방부에서 탄핵 기각에 의해서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위수령을 통해서 무력 진압을 검토한 적도 있었다고 폭로가 됐어요. 그리고 3월 20일에 관련 문건이 실제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제 국방부에서 핵심 전제를 빼는 허위 보도다, 그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자, 근데 국방부에서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검토한 것은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촛불집회 당시에 두 차례 국방부의 위수령 제도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국방부는 한번 그냥 본 거야. 근데 JTBC는 이때 악마의 편집을 좀 했어요. 전후 맥락을 다 은폐를 하고 정부가 촛불 시위에 탄압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었다 하고 그런 허위 보도가 있었다고 국방부가 SBS에 보도 자료를 줬어. JTBC에서도 3월 24일 보도를 했는데 이철희 의원의 요청은 병력 검토가 아니고 위수령 폐지에 대한 부분이었고 국방부의 직무 담당 검찰관이 병력 요청이 아니었음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인정을 했다고 반박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얘기를 안 할게요. 그리고 2018년 3월 21일 결국 위수령은 폐지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관할하는 위수부대가 있어요. 이 위수부대가 있는데 이 뭐냐 이제 경기 북부를 제외하고 경기 북부하고 강원도 북부 지역을 제외한 그러니까 후방 지역들은요. 해당 지역에 향토사단들이 방위를 해요. 향토사단들이 하고요. 이제 전방의 해안 지역들은요. 해당 지역에 상비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이나 강원도 해안. 그리고 전방의 군단 지역 있죠. 그러니까 1군 지역하고 3군 지역 이런 데는 해당 지역의 군단 이하의 경비연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수 지역들이 있어요. 강화도, 그 김포시 북부 여기는 그 해병대 부대가 있죠. 그리고 창원의 진해구, 창원의 진해구는 육군 대학이 있죠. 창원 진해구에는 육군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해군사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포항. 포항에도 해병대가 있죠. 그래서 해병대가 관할하는 경주 일부 지역. 그리고 울릉도, 제주도. 이런 데는 해군하고 해병대 부대가 담당을 해요. 지역 방어 임무는 공군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그뭐 군대 가그 군대 가고 뭐 그러니까 그 위수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수방사 예하에는 향토 보병 사단이 두 사단이 있어요. 자, 수방사 52사단은 한강 이남, 56사단은 한강 이북이 위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1군 예하에 이제 군단 단위로 위수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군단은요, 자, 1군 예하의 2군단은 춘천과 화천이 위수 지역이에요. 대표적으로 27사단 이기자 부대가 있죠. 그리고 3군단은 양구와 인제, 그리고 8군단, 속초, 양양, 고성 등의 동해안 지역. 그리고 23사단, 여기는 상비사단인데, 강릉하고 동해하고 삼척이 위수 지역이에요. 그리고 역시 36사단은 향토사단인데 그 강원도 나머지 지역을 맡아요. 그러니까 뭐 철원, 화천, 춘천, 양구, 인제, 속초, 양양, 고성, 강릉, 동해, 삼척을 뺀뭐 나머지 지역 해봤자 뭐 별로 없잖아요. 뭐 홍천, 횡성, 원주, 영월, 평창, 정선, 태백, 끝! 이 지역이 다예요, 강원도는. 진짜 강원도는 지역이 별로 없어. 이 지역들은, 강원도 내륙 지역은 향토사단이 맡아요. 자, 그 다음에 제2작전사. 그 후방부대죠. 여기는 향토사령부예요. 그래서 31사단은 그 전라남도 지역과 광주, 제32사단은 대전,
세종시 그리고 충청남도. 35사단은 전라북도, 37사단이 수충청북도, 39사단은 그 경상남도인데요. 경상남도지만 양산하고 창원 진해군은 제외예요. 창원 진해군은 해군이 맡아요. 그리고 54단은 대구하고 경상북도인데 포항하고 경주 일부 지역하고 울릉도는 제외예요. 여기는 해병대가 맡아요. 그리고 53사단은요, 부산하고 울산 그리고 양산을 맡아요. 자, 그리고 이제 3군 지역은 수도권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방사가 아닌 수도군단이 따로 있어요. 수방사는 군단급 부대예요. 그 수방사령관은 중장이에요. 자, 수도군단. 이들 중에 17사단은 상비사단이라서 인천하고요, 부천하고, 인천, 부천, 그리고, 그러니까 인천 중엔 내륙 지역만 맡아요. 인천, 부천, 그리고 김포에서는요, 김포 시내하고 고촌만 맡아요. 그러니까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맡아요. 17사단은 한강신도시까지 맡아요. 그리고 51사단이 사단인데 부천하고 김포를 제외한 경기 서남부 지역, 그리고 인천 옹진군의 영흥면 지역만 맡아요. 영흥면 저기 그 인천은, 근데 옹진군청은요, 인천 시내에 있다. 그리고 55사단 역시 향토사단으로 그 경기도 동쪽과 남쪽을 맡아요. 동쪽 남쪽을 같이 맡아요. 그래서 그 구리, 남양주, 양평, 뭐 이천 여주 막 이런 데 맡겠죠. 그렇고 이제 1군단이 맡는 지역, 1군단은 경기도 서북부 지역이에요. 고양시, 파주시. 그리고 5군단이 맡는 지역은요, 5군단 지역은 철원하고 포천 북부 지역이에요. 그리고 6군단은 이제 서울 동북부 지역에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그리고 포천 남부 지역까지도 맡아요. 자, 6군단이 포천 남부 지역을 맡는 이유는요, 포천 시내에 6군단 본부대가 있어요. 그리고 제7군단이 있어요. 7군단은 기동군단이거든요. 그래서 가평군을 맡고요, 그 양평하고 여주하고 이천을 맡는데요. 근데 향토방위 자체는 55사단이 맡아줘요. 근데 그뭐57 쪽은 그냥 뭔가 지원은 해줘요. 그렇다고 하고요. 해군 같은 경우는 그 진해 기지사령부가 있어요. 그래서 창원 진해구, 부산 강서구, 해군사관학교가 있는데죠. 그리고 제1함대사령부는 동해 쪽을 맡고요. 근데 이제 울릉도의 경우는 118 조기경보전대가 맡고요. 그리고 제2함대사령부는 서해 쪽을 맡아요. 그래서 인천해역 방어사령부가 영종도를 포함해서 인천 항만지구를 맡아요. 단 인천국제공항은 육군도 방어를 같이 해요. 인천공항은. 그리고 제3함대사령부는 이제 남쪽 해안 지역을 맡고요. 그리고 해병대가 따로 맡는 지역이 있어요. 해병대 2사단은 강화도하고 그 김포의 양촌 기준으로 그 서북 쪽을 맡아요. 그리고 육해병 여단은 인천 옹진의 이제 대청도 백령도를 맡아요. 그 제9해병 여단 제주도를 맡고요.
그리고 포항 특정 경비 지역 사령부가 포항하고 경주 일부 지역을 맡아요. 그 해병대는 연평부대가 있는데 연평면을 맡아요. 자, 근데 사실 이 위수 지역이라고 하면요, 이제 외박하고 그 외출의 그 허용 지역이 있어요. 외박 외출의 허용 지역의 의미로 우리가 흔히 위수 지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흔히 위수 지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육군에서 개념이에요. 그래서 외박을 하거나 외출을 나갈 때이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정해놓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수 지역이에요. 아, 미안해요. 그래서 이 위수 지역을 설정하는 기준은요, 부대 기준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왔다가 그 편도로 갈수 있는 지역까지는 설정을 해줘요. 이 목적은 비상시에 출타 인원들의 신속한 복귀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제 휴가증을 받고 나가는 휴가 장병들은 이제 비상시 집결 장소가 휴가증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비상시 집결 장소가 휴가증에 쓰여 있는데 그 동네에 따라서 가까운 코레일역으로 모여요. 가까운 코레일역으로 집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 북부 지역으로 휴가를 나가는 사람들은 의정부역이나 광운대역으로 아마 모일 거예요. 아마 광운대역일 거야. 서울 북부 노원구, 도봉구 이런 데로 휴가 가는 사람은 집결지가 아마 광운대역으로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광운대역이 경춘선이 다닐 때까지만 해도 철도를 취급을 했어요. 여객 열차를 취급을 했던 역이기 때문에 광운대역에서 소집을 할 거고, 그리고 서울 동쪽 중랑구 이런 쪽에 산 사람들은 청량리역에서 집결하고, 거기는 청량리역, 그리고 서울 서북 지역은 벽제역, 그리고 서울 도심 쪽에 살면 서울역, 그리고 이제 용산구 이런 데 사는 사람들 용산역을 가겠죠. 근데 마포구 이런 쪽은요, 마포구 영등포구 이런 쪽은 영등포역으로 보여요. 영등포역도 보여요. 그리고 금천구청역도 아마 모일 거야. 금천구청 안양역 이런 데다 모여요. 어쨌든 그 광주 사람들은 광주 송정역을 모여요. 하여간 그런데 그래서 그 지역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열차를 타고 부대로 복귀하게끔 지시를 해요. 비상열차가 돌아다녀요, 전시에는. 그렇고요, 전방부대는요 보통 부대 근처에 시, 군, 읍, 면, 리 단위로 설정이 되고요. 향토사단들은 해당 부대의 주둔지 근처하고 관할 지역이 설정이 되는데 대대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사령부급 부대나 이제 특별한 기행부대들은요, 이 대도시권에 있는 부대들은 아예 해당 대도시 행정구역 전체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대전에 이제 육군 군수사령부가 있어요. 그래서 육군 군수사령부 같은 경우는요, 외출 및 외박 허용 지역이 대전이면 다 돼요. 대전 밖으로만 안 나가면 돼요. 파남 이런 데 가도 돼요. 그리고 수방사 직할 부대들은 서울은 당연히 포함이고요, 경기도 일부 근교 지역까지도 다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인천, 의정부, 수원 이쪽을 원 테두리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구리, 부천, 광명, 안양, 성남, 고향 이런 데다갈수 있어요. 거기까지가 허용 지역이에요, 수방사 직할 때는.
근데 이제 예하 사단들은 부대마다 달라요. 그 수방사에서 가는 지침으로는 서울 더하기 경기도 일부 지역의 최소한 범위고, 더 좁은 구역을 통제가 이루어지면 그냥 편의상. 근데 육군 기계화학교는 장성에 있거든요. 그 옛날에 그 장성에 그 상무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체가 위수 지역이에요. 합법적으로 장성에 있는데도 남쪽으로는 진도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 진도 완도까지도 갈수 있고, 북쪽으로는 그 군산, 무주, 완주 이런 데도 갈수 있고, 동쪽으로는 뭐 남원, 여수 순천까지도 갈수 있어요. 그리고 뭐 기행부대하고 국직부대의 위수 지역은 외박에만 허용이 돼요. 그리고 2박 3일 특파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없어요. 그리고 자, 개인외박은 위수 지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면회외박이 있어요. 이게 면회외박의 경우는요, 면회를 오는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교통편을 이용해서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면회외박이나 그 2박 3일짜리 특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위수 지역이 구분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면회외박이면요, 집에 갔다 와도 돼요. 면회외박은 집에 갔다 와도 돼. 위수 지역 그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뭐 상무대 교육생들은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지역을 다 벗어나 버려요. 그리고 실무자들의 경우는 비상대기 인원을 제외하고는 위수 지역이 딱히 없어요. 간부들은 자가용이 있거든. 간부들은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고요. 향토사단이 있어요. 향토사단은요, 특히 이제 수방사의 경우는 부대 자체가 서울 밖에 있기 때문에 약간 그것 때문에 약간 좀그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고요. 예진님 어서 오고요. 그리고 기행부대는 지역 외수 위수 임무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그래서 외박 위수 지역은 사실 공식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외박을 하거나 외출을 하는 군인들은요, 원칙적으로 위수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벗어나는 행위 하면요, 이제 은어로 점프 뛴다, 점프한다 그러는 그 은어를 좀 쓰거든요. 하지만 그 점프하다 걸리면 당연히 징계를 받겠죠. 당연히 징계 받아요. 근데 영외거주 간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부들 중에 초급 간부들은 그 뭐냐, 부대 안에 독신자 숙소에서 생활을 해요. 그 초급 간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한그 독신자 숙소에서 생활을 하고요. 그래서 장교들 중에서는 대위들도 결혼을 안 하면 그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살고요. 그리고 보통 소위들, 중위들, 군의관 빼고 군의관은 보통 영내에 안 살아. 군부대 아파트 살아요. 그렇고 그 뭐시냐, 뭐 하사 중사대 중에 중사대들 중에서도 초급 간부들도. 근데 이제 장기 복무하는 간부들 있잖아요. 장기 복무할 정도의 간부들은 이제 결혼해서 가족이 있어요. 보통은 가족이 있는 간부들의 경우는요, 이제 영외 거주를 허가를 해줘요. 근데 그 영외 거주를 하는데 그 조건은 있어요. 위수 지역에서 살아야 돼요. 위수 지역에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간부들은요, 주말에 그
외출이나 외박은 자유예요. 그 휴일의 외출 외박은 자유지만 그 지휘관의 허락 없이 위수 지역을 벗어나면 안 돼요. 위수 지역을 벗어나려면 그 간부 휴가를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간부들 중에서는요, 이제 주말에 그 뭐냐 부대에서 그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만나러 가려고 하루 그 간부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그 평일에 휴가 하루를 붙여서 나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 대신에 간부는요, 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주말에 휴가를 붙일 경우 주말은 휴가 일수에 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편한데 그 이제 가족 있는 군인들이 주말에 가족들이랑 놀러 나가면서 이런 걸좀 써먹는 경우가 있어요. 뭐 휴가를 반차를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간부들 중에서요, 그 퇴근하고요, 오늘은 토론이 아니고 그냥 한번 이거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은 토론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직업 군인들도요, 그 퇴근하면 집을 아무데나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족들은 직업 군인이나 군무원의 가족들은 그 위수 지역 밖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위수 지역 밖에 살아도 상관없는데, 실제 근무하는 간부들은요, 위수 지역 안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영외 거주더라도. 그래서 보통 초급 간부들을 영내에 거주를 시키잖아요. 독신자 숙소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살게끔 하는데. 근데 가끔 원사분들 중에서 영내에 거주하는 분이 있어요. 그 원사분 중에서 그 영내에 거주하는 이유는요, 그분이 보직이 취사반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취사반장 그 간부는 새벽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휴가 때나 가족을 만나러 가고 원산대도 그래서 그 부대 안에서 살고 계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새벽에 그 중앙연감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는데 간부님이 출근하시는 거야 새벽에. 그래서 충성 이러고. 그래서 이제 출입 이유는 출근. 그래서 이제 뭐 지휘 통지실에 그 출근 찍고 그 나가죠. 그 이제 병영 식당으로 가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간부들도요, 대부분은 그래서 군인 아파트에 살아요. 대부분 군인 아파트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군인 아파트 살아요. 자, 그렇고, 그래서 군인 아파트 사는데, 그래서 그 군인 아파트들은요, 그 부대가 관할하는 그 위수 지역 부대 안에 군인 아파트를 만들어줘요. 그 영외 거주하라고. 보통 그런 데 많이 살고, 아니면 그 진짜 가족들끼리 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군인 아파트 가서 살더라고. 집값 아끼려고. 군인 아파트는 부대에서 지원해 주거든. 군인 아파트는 부대에서 주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살아요. 그리고 공군하고 해군은요, 그 육군처럼요, 성과제에서 사용하는 그 육군 외박하고는 좀 다르게 정기적으로 2박 3일 특박이 주어져요. 이 2박 3일 특박이 주어지기 때문에 위수 지역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각 군별로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전투복이나 정복같이 딱그 군복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 있잖아. 응? 뭐 제복, 정복, 제복, 정복, 전투복을 입으면 그 뻔하니까. 근데 이제 그 육군은 정복을 안 주죠, 보통. 근데 이제 군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복을 줘요. 근무용. 그 업무용 정복을 주고요. 그 그래서 실외 탈모 뭐 이런 것만 아니면요. 그 헌병들이 이제 다른 군을 잘 단속하지 않아요. 헌병대들은 보통 육군이거든요. 그래서 해군하고 공군은 뭐 입수보행이나 실외 탈모 이런 것만 하면 단속 안 해요. 그리고 공군은요, 전체 병력의 일정 비율 이상을 비상대기라고 해가지고 몇 시간 이내 부대로 복귀하도록 뭐 인원 편성 해놓은 거 이외에는 위수적 기념 없고요. 그 외박 나가는 병사가 외박 나가는 날 새벽에 그 약간 새벽에 당직이나 그 크루 근무 이런 걸 하고 퇴근하는 같은 부서의 간부하고 마침 사는 지역이 같으면 그 간부차 얻어 타고 그집 근처까지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간부가 내가 데리고 나가줄게. 그런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그리고 해군은요, 함정 승조원의 경우는 30분 내로 부대를 복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참수리급 고속정은 5분 대기조예요. 그래서 영외 간부들도 반쯤 영내 생활을 해야 돼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해병대 역시 병 외박은 정기적으로 줘요. 외박증을 특박을 줘요, 아예. 특히 해병대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해병대 외박 규정은 1개월에 1박 2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해병대는요, 그 수도군단 지휘 통제받는 2사단하고 그 예하 부대만 위수지역 개념은 좀 빡세요. 그리고 포항 쪽 사단하고요. 네, 판사님 어서요. 그리고 1사단, 해병대 1사단 예하 부대들은 2시간 내 부대 복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포항에서 사는 해병 1사단은요, 대구나 부산, 울산, 거제도, 울진 등의 영남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나갈 수 있어요. 교통은 있으니까. 그리고 해병 6여단하고 연평부대는요, 부대가 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타지 출타가 사실상 힘들어요. 그래서 위수 지역 자체가 없어요. 아, 군인은 복으로 생각해요. 이거 좀 줄일게요. 이거 지도 길이 좀 줄일게요. 이 위수 지역 표시해놓은 이거 위수 지역 때문에 지도 켜놓은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그 이제 해병대 사령부, 해병대 교육단, 군수당은요, 기행부대예요. 그래서 기행부대 같은 경우는 전투복을 입고 근무하지 않고 근무복이 있어요. 정복. 정복을 입고 근무하기 때문에 기행부대 개념이 없고요. 해병대 사령부는 화성에 있어요. 화성에 있는데 그이 사람들이 가끔 광역버스나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로 외박을 나왔다가 육군 헌병한테 걸려. 근데 이 사람들이 휴가증이 아니고 외박증을 들고 있으면 가끔 말싸움을 하기도 해요. 대신에 이럴 때그 헌병이 뭐라고 말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코레일 철도역들 있잖아요. 그 TMO 파는 역들, 뭐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 영등포역에 가면 그 TMO에 가면 거기에는 이제 군 간부들이 있어요. 간부들한테 가서 항의하면 쉴드 쳐줘요.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바로 당직 사관이나 아는 간부한테 전화를 걸어서 오해를 푸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해병대 이사단의 경우는 육군 작전 통제를 받아요. 이쪽은 해군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해병대 이사단은 위수 지역이 김포시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외박을 갈때 김포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해병 이사단은요, 어떻게 성격이 돼 있냐면요, 17사단의 전방을 방어하는 개념으로 주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화도에 주둔하는 부대는 김포에 못 가고요, 김포에 주둔하는 부대는 강화도를 못 가요. 자, 강화도를 못 벗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포는 그나마 괜찮아. 김포는 김포 시내도 있고 김포 한강 신도시도 있거든. 그렇고 약간 그 사단 본부가 있는 인천 서구에 있는 경우는 그뭐 사단 본부, 본부대대, 포병영대, 정통대대 등의 그 사단 울타리 내에 있는 부대 등은 위수 지역으로 열려 있고 나머지들은 행정구역상 김포로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점프가 돼요. 그리고 물론 사단에서는 비상소집 대상이 일반 참모하고 과장급으로 제한돼 있고 행정 업무가 메인이기 때문에 근무 간부들은 그냥 과장급이나 참모급이면 그냥 알아서도 그냥 약간 옆 지역으로 살짝 넘어가기도 해요. 어차피 뭐한 시간 내에 복귀하면 되거든. 심한 경우는 송도에 갈 때도 있고 강남에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강남은 9호선 급행열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고요. 송도 같은 경우는 인천 1호선을 이용하면 돼요. 군무원들은 사실상 민간인 취급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인천에서 살아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된게 있어요. 안철수 씨가 지금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로 들어가 있는 안철수 씨가요, 해군 군의관 시절에요, 주말마다 서울로 비행기 타고 부인을 만나러 갔다 왔다 갔다 온것 때문에 위수 지역 이탈 문제가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사실 위수 지역 이탈 문제를 논란을 꺼냈던 사람들이 육군 출신이라 그래요. 육군 출신들은 위수 지역 이탈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해군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안철수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그런 논란이 있었을 때 해군 관계자가 실드를 쳤어요. 해군 규정에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해병대 기행부대하고 해군 육상부대는 위수지역 개념이 없어요. 너무 근데 이런 논란이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나라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육군이라 그래요. 나도 육군이고. 자, 그리고 출퇴근하는 상근 예비역들 있잖아요. 상근 예비역들은요, 위수지역이 있어요. 이제 퇴근이나 휴일, 퇴근 이후나 휴일에는 사실상의 자유이긴 한데, 위수지역을 나가면 탈영 처리돼요. 그래서 상근 예비역들을 위해서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 때, 휴가증을 끊어주는 부대가 있어요. 당연히 연가 미공제로. 원래 연가 공제를 할 수도 있어요. 휴가증을 주는 부대들도 있어요. 그래서 상근 예비역들은 출퇴근을 할 뿐이지 원래 현역 입영 대상자예요. 상근들은. 그래서 퇴근을 한 이후라도 부대에서 병력 관리로 포함을 시켜요. 상근 예비역은.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당장 전투복 입고 부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나마 이제 수도권 지역의 상근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버틸 만한 요소는 있어요. 그래서 영내외로 출퇴근하는 간부들은 당연히 위수 지역 제한을 받아요.
그 부사관 장교도 엄연한 군인이기 때문에 영 외에 나가는 건 허용이 돼요. 휴일에 외출해도 돼. 하지만 그 위수 지역 밖 이외의 지역은 휴가나 파견을 받지 않는 이상 못 나가요. 응. 그렇고요. 간부가요, 거주지를 옮긴다는 신고를 하면요, 근처 부대로 전출시켜요. 이사 가게 되면. 물론 군인 아파트면 이사 안 가겠지. 근데 이제 한 중급 간부들 있잖아요. 뭐, 상사, 원사, 응? 상사나 원사들의 경우는 보통 뭐, 한 30대, 40대 되잖아요. 그리고 대위, 준위, 이런 사람들도 한 30대, 40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관급 이상은 당연히 40대 이상이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근처 부대를 자동으로 전출을 해요. 전출 신청을 해서 전출을 가게 돼요. 물론 기행부대는 상관없어요. 기행부대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막 위성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고, 특수사례. 사회복무요원은 신분상으로는 군인이 아니에요. 민간인이에요. 사주 기초훈련만 받으면 민간인이 돼요. 사회복무요원은.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은 위수지역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요, 어떤 형식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근무 시간도 달라요. 그래서 다른 민간이라고 똑같아요. 근무 시간만 아니면. 그래서, 근무 시간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만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 살아도 상관없어요. 물론,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 여행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원칙이에요. 국외 여행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가족 및 친지 방문 목적으로도 허가는 돼요. 그리고 육군도 허가가 있으면 복무 기간 중에 해외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리고 사회복무 요원들은 기본적으로 근무지 배정이 거주지 기준이기 때문에 집에서 출퇴근해요. 그게 문제지. 다만 근무 시간에는 근무 지역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관리를 할수 있는 복무 지역의 직원과 동반해서 그 이외 지역으로 왔다 갔다 오는 것은 허락이 돼요. 그거는 허락돼요. 그래서 보통 직원들이 외근 나갈 때, 공무원들이 외근 나갈 때 사회복무 요원들을 조수로서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방산업체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거는 근무상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주한미군은요, 위수지역이 남한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주한미군이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카투사는요, 주한미군의 관리를 받잖아요. 카투사는 주한미군 소속이기 때문에, 외출과 외박과 관련해서는 위수지역 제한이 없고, 카투사는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 핸드폰을 쓸수 있었어요. 아, 물론 요즘은 현역 군인도 핸드폰 쓸수 있어요. 현역 군인도 핸드폰을 쓸수 있어가지고, 대신에 일과 시간에 쓸수 없어요. 현역 군인들은 일과 시간에는 쓸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일과 시간 끝나고 이제 자유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휴일이나 이제 평일 오후에 자유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을 쓸수 있어요. 다만 당연히 점호 시간 이후에는 못 쓰겠죠. 점호 시간은 못 쓰고요. 그리고 약간 육군은요, 휴가나 외박에 대해서 사실 좀꽉 막힌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좀그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한국전쟁 때요,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전쟁 발발일 때 출타자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농번기였거든. 그래서 당시에는 그 농번기 외박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당시의 국군은 농번기 외박이 있었어요. 모내기 시즌이라. 그래서 초기 대응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농번기 휴가를 좀 많이 보내줘요. 한국전쟁 전에는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당시 이제 대한민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농경사회였고요. 그래서 농번기로 인해서 집안 농사의 보조를 목적으로 농번기 휴가를 보내줬고, 1950년 초반에 이제 북한 군사행동이 잦아지면서 계속 비상사태를 유지했다가 하필이면 6월 말에 비상사태를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그 농번기 특별휴가를 좀 많이 보내줬어요. 정기휴가가 아니고. 그래서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요즘 다른 수도권 전방 지역은 그 위수 지역이 웬만큼은 서울 북부 지역까지는 보내줘요. 그러니까 저기 그 파주 쪽 전방은 웬만하면 뭐 일산까지 내려올 수 있고, 그 일산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기 구파발 와도 돼요. 그 연신내 내려와서 놀아도 되고요. 그 서울역에 와도 돼요. 교통편이 되니까. 그리고 요즘은 그거죠. 한 저기 연천 읍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연천 읍보다 더 북부 지역이면 문제가 돼요. 연천 읍보다 북부 지역이면 조금 어렵긴 한데, 그 연천 읍에서는 서울까지 들어와도 돼요. 그리고 뭐 의정부나 의정부 인근 지역 같은 경우도 서울까지 다 들어와요. 강남까지 가도 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뭐냐, 이제 노골적으로 약간 좀그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양구, 인제, 화천 이런 지역. 화천은요, 솔직히 거긴 좀 심했어. 춘천도 못 나가게. 그리고 그렇다, 화천은요, 일단은 춘천까지만 나가면요, 춘천에서 수도권 광역철도를 이용해서 서울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상봉역, 청량리역 들어오잖아요, 경춘선이. 그런데 화천은 또못 오게 한다? 서울로? 그런 위수 지역 특성을 악용해서 그런 외출이나 외박을 나온 군인들 상대로 진짜 바가지를 씌워요, 휴일에 한정해서. 그래서 인근 부대하고 좀 감정이 안 좋은 적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 강원도 전방 지역은요, 경기도는 좀 그게 적어요. 강원도 전방 지역은 인구가 좀 적어가지고 이제 고객들이 지역 주민들보다도 군인들이 더 많아요. 군인들이 더 많아서, 그래서 그거를 악용하는 거야. 근데 이제 군부대에서도요, 그 지역 주민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요, 대민물이라고 해가지고 좋을 게 없어요. 대민물이, 응? 일반인들 상대로 무리를 끼쳤다. 그래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병사들 상대로 바가지 씌우는 걸 알면서 그냥 어쩔 수가 없어. 할 말도 제대로 못해. 그리고 간부들은 지들은 맘대로 점프뛰거든. 그나마 이제 그 뭐냐, 그나마 좀 후방에서는 진짜 외박구역 제한이 멀리는 집에 못 가는 거를 빼고는 딱히 뭐 불편함이 없기는 해요. 물론 그 광역시 번화가 정도도 웬만한 놀건 다 있어요. 그런데 전방부대 소속 병사들은 진짜 열악하죠. 그
그래서 서비스 품질도 안 좋고 바가지까지도 씌우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 이런 의견이 있어요. 아예 위수 지역 제도를 폐지를 하고요. 그 해군식이나 공군식으로요. 복귀 시간 제도로 바꾸자. 그런 제도가 있죠. 그래서 해군이나 공군은요.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지만 복귀 시간은 지켜라. 그런 제도를 써요. 그리고 해군 공군 이런데요. 비상 소집 시 정시 복귀 비율도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육군은 위수 지역 개념이 다 부대별로 격차가 커요. 그래서 좀 불공평해. 그래서 이제 우리 부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영외 중대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외 중대 같은 경우는 저기 연천에 있는 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연천에 있는 부대는 외박을 할때 위수 지역이 의정부였어요. 그래서 외박할 때 위수 지역이 의정부였다는 거. 그게 좀 문제였고요. 물론 저는 맘만 먹으면 서울로 점프 뛰었겠지만. 왜냐면 저는 서울 강북이니까 가도 됐거든요. 저는 허가가 됐어요. 하지만 근데 이제 영외 중대가 그런 거고 이제 영내 대대는 약간 위수 지역이 커요. 상급 부대일수록 위수 지역은 넓어요. 보통은 그래. 그래서 사령부 같은 경우는 의정부 시내에 있으니까 저녁 먹고 막 되게 밤 늦게 점호 준비할 때쯤에 복귀해도 돼요. 그래서 위수 지역을 없애면 그런 바가지 상권을 없애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2018년 2월 20일에 국방부가 보도를 해가지고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외출 및 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 지역의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반대를 했어. 그래서 결정된 것이 없다 하면서 답을 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그 위수 지역의 그 PC방들도 PC 업그레이드 안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위수 지역 폐지 철회 주장이 군필자들, 위수 지역의 폭리를 경험한 수많은 군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가지 상술 쓴 사람들은 그거야. 얘네들 전역하면 다시 볼 애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배를 불려온 거야. 그리고 위수 지역 제한이 폐지되더라도요, 어차피 군부대 근처 지역 상권들은요, 지리적인 이득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장사를 할 경우. 어떻게 지리적인 이득을 보냐면요, 어떻게 지리적 이득을 보냐면, 어차피 거기를 거쳐야 되거든. 터미널 이런 데 가려면. 자. 같은 가격의 음식을 팔 경우 생각을 해보세요. 1시간 걸려서 밖에 나가서 먹을래요? 아니면 그 10분 이내에 근처에서 먹을래요? 그거는 뭐 알아서 생각해보세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권을 계속 먹고 싶다는 욕심이지. 그 주민들 대표들 중에서요 개선하고 반성하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결론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정치인들이요 올해 지방선거 있잖아요. 현지 상인들의 표를 의식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군인들을 위해서 위수지역 폐지 공약을 세울까요? 거기에다가요, 지금 강원도 지사인 최문순 씨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든요?
근데 강원지사가 위수지역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요. 자기 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지자체들은 군부대에 제공하던 생활 폐기물 처리 등의 혜택을 물리겠다. 근데 사실 그거 군부대가 비용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수지역 폐지를 계획한 국방부 관계자까지 처벌을 해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경인일보에서는 경기 북부 지역을 위해서 우리도 강원도처럼 정부 행동을 보여준다 하는 사설도 있어요. 경기 인천 진문, 지역 신문. 결국 국방부는 이 위수 지역에서의 장사하는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수 지역 폐지 계획을 철회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국방부가 왜 하필이면 다른 선거보다도 더 표심에 민감한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면 사실 그렇게 큰 상관없어요. 국가 전체이기 때문에. 근데 지방선거 시즌이면 다 지역별이잖아요. 그래서 그 뭐냐? 위수지역 폐지가 백지화됐으니까 그 해당 안건을 제대로 써먹기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지금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라갔어요. 위수지역 제발 좀 폐지해주세요. 그래서 위수지역 폐지가 어렵다면요, 해당 지역에 한정해서 헌병경찰제도를 도입해서 그 경찰이 아닌 군 헌병이 그런 바가지 상인들하고 주민들을 벌해달라는 청원까지 있어요. 근데 민정경찰 있잖아요, 헌병대들은. 그래서 안보와 상인들의 이익을 위로 위수지역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도 있어요. 군인들은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바가지 요금도 감수해야 된다는 정말 그런 개념 없는 식의 국민 청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동의가 아니고 비난하는 댓글들이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이 대한민국 네티즌의 7, 80%는 군필자거든. 국민청원에다 댓글 남기려면요, 좋든 싫든 청원에 동의를 해야 돼요. 그렇고요. 그래서 양구에서요, 고등학생들이 군인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2011년 3월에 강원도 양구군에서 그 대한민국의 21사단하고 2사단이 그 양구에 있거든요. 그 여기는 진짜 그 완전히 서비스업으로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군장병들을 호구로 보고 위수지역 제도를 악용해서 군인용과 민간인용 비용을 구분해 놓고 더 비싸게 지불을 받는 거야. 그래서 동네 주민들도 군인들을 아주 만만하게 보고 그 반말에 막 까고요. 10명의 고등학생들이 외박 중이었던 육군 병사들을 폭행하기도 했어요. 이미 군인을 폭행한 전과도 있었고. 군인들은 아무런 장병이 없어요. CCTV의 비디오 판독에 의하면 그냥 출타 나와서 지나가는데 고등학생 10명들이 그 근처에 와서 네, 최 사사님 안녕하세요. 어깨를 그냥 툭 치고 가는 거야. 병사들 아무런 반응 없이 가니까 다시 쫓아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간 거예요. 집단 폭행을 한 거야. 고등학생들이 군인들을. 그냥 심심해서 군인들한테 시비 털어서 돈 뜯으려고. 근데요, 그런 게 있어요. 민간인하고 군인이 시비가 붙으면요, 아무리 민간인이 잘못하더라도요, 대민물이라고 해서 군인이 법적 책임을 져요. 민간인을 정당방위 차원에서도 때리면 여론이나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가 나가기 전에 교육하면 항상 강조하는 게 대민 마찰 금지.
아예 시비가 붙을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고, 시비가 붙으면 절대로 맞상대하지 말고 일단 맞아줘라. 그런 식으로까지 교육을 해요. 거기에다가 군 간부의 자녀나 친척을 상대했다가 맞으면 더 골치가 아파지죠. 하극상이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군인들하고 붙는 데서 시비가 붙으면 합의금 뜯어내는 거야. 그 고등학생들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군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한 거야. 그래서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거는 당시 육군 장교가 사복 차림으로 구타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교가 자기의 권한으로 그 일을 제지를 하고 병사들을 이끌고 부대로 데려가서 사태를 끝냈어요. 근데요, 얼마나 피해가 컸다면요. 피해 병사 중에 한 명은요, 얼굴 뼈가 부러졌어요. 전치 6주. 그러고 이 일방적인 폭행 사건으로 당시 소속 부대의 제21 사단장으로 복무하고 있던 장준규 소장이, 장준규 소장은 참고로 예비역 대장일 거예요.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비역 대장일 거야. 이 사람은 당시 사단장이었으니까 당시 계급은 소장이겠죠. 그리고 당시 2사단장이었던 이순진 소장. 이순진 소장 역시 지금 계급은 대장이에요. 전 합참의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빡쳤던 사단장들이 합의해서 양국군 일대 그 지역 부대들의 외출 외박을 다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휴가만 나가고 이 외출 외박을 아예 통제해버렸어요. 군인들 아마 빡 돌았을 거야. 근데 이제 군인들이 일치단결해서 이제 거기 이제 물품을 안 사버리는 거죠. 응, 안사 해가지고. 그래서 양국은 일대 경제가 땅을 치니까, 지역 경제를 걱정하는 기사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군인들이 그렇게 뿔이 났는데, 그, 뭐냐, 정신을 못 차렸는지, 그 폭, 뭐냐, 폭행 학생들의 부모님이요, 전치 6주를 입은 병사들한테 제발 선처 좀 해주세요. 싸바싸바를 했어요. 그래서 위수 지역을 춘천까지 확대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자 그 뭐냐, 양국은 동맹 팔량리는요, 인근 연대 장병들이 외박을 나오면 팔량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팔랑배가 쓰여요. 근데 해당 연대 위수 지역이 양구읍까지 확대가 되니까 다들 읍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랑리는 그냥 촌동네로 전락해버렸어요. 자, 그렇고 그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지역 내 여론이 강해지니까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그 해당 가해자들을 전부 붙잡아서 해당 부대에 직접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대신 찾아준 게 아니고 자기들 이익에 손해가 나니까 그랬다는 거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폭발해가지고 지역 경제 침체가 심각해서 그 양구 군수가 직접 나서서 이미지 개선을 나서요. 그리고 당시 양구 지역에 사단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짜기 시작해. 그래서 2017년 기준 당시에 그다 뭐냐 이제 당시에 그 장준규 소장하고 이순진 소장 둘다 지금 현재 예비역 대장들이에요. 그 육군 참모총장하고 합참의장을 거쳐서 전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예비역 대장인데, 이두 장군들은 머리를 맞대고 인터넷 여론조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양국 경제가 정상화됐는데, 위수 지역이 원상 복구되자마자 금액도 원상 복구되고, 그래서 현재 양국군의 지역 이미지는 바닥을 치고 있어요. 바닥을 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조만간 지태지리지 컨텐츠로 이 전방 지역을 할 거예요. 이 전방 지역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지태지리지 컨그 지태지리지 컨텐츠로 그 야외 방송을 해볼 거예요. 야외 방송을 해서 그 야외 방송을 해서 그 진짜 그군 위수 지역 가가 전방부대 위수 지역 가서 거기서 시설을 좀 한번 이용해 보려고. 거기서 한번 음식점 먹방을 해 보려고 그래요. 아니면 PC방을 이용해 보든지. 하여간 그런 현장 취재들을 한번 좀 가볼 생각이에요, 저는. 그 위수 지역 현장 취재를 가가지고 한번 제가 고발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인해서 지금 외출 외박 지역 제한이 유지가 돼 있는 상태.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수지역. 그러니까 한번 제가 지도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좀 지도를 한번 다시 아니, 내가 왜 이거를 하지? 이걸로 바꿀게요. 지도를 바꾸고요. 이 한번 지도를 바꾸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지도를 갖고 와서 한번 주요 위수 지역들을 그냥 제가 한번 지도를 쫙 한번 그 확대만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임진강의 그 임진강 서쪽은요, 민간인 통제 지역이에요. 여기 통제 지역. 이쪽은 통일대교를 넘어갈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임진강은 무조건 못 넘어가요. 임진강 못 넘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임진강은 넘어갈 수가 없는데 여기 자유로 컨트리 클럽 여기는 갈수 있어. 그래서 아마 여기 뭐 여기 이쪽 지역까지는 아마 갈수 있을 거야. 여기 길이 표시된 지역까지는 갈수 있어요. 요 동네는. 그리고 여기 중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가 아마 그 길일 거예요. 그 태풍 전망대 가는 길. 하여간 요 근처가 태풍 전망대 가는 길이 있어요. 요 지역이에요. 태풍 전망대가 그 휴전선하고 제일 가까운 전망대죠. 그렇고 그러면 여기 연천읍까지는 그런 군 위수 지역 제한이 그렇게 빡세진 않아요. 다만 이제 요 지역은요, 그 통근열차를 탈수 있어요. 동두천역까지 통근열차를 탈수 있는데 현재 그 이제 여기 한탄강역은 곧 앞으로 폐지될 거예요. 여기 이제 한탄강역 요 좁은 다리는 옛날에 그 국도길이고요. 여기는 이제 앞으로 그 폐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초성리 여기는요, 여기는 다리가 있긴 한데, 그 잠깐만요. 여기가 길이 예전에 삼거리가 이렇게 있었구나. 하여간 이제 이쪽은 이제 막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렇고요. 요 지역은 상관이 없어요. 요 지역은 의정부, 아무리 못해도 의정부까지 갈수 있어요. 그 여기 경원선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은 아무리 못해도 의정부까진 가요. 여기 연천 읍까지는. 근데 여기 백마고지 이런 쪽은, 백마고 지역도 의정부까진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통근열차 타고요. 통근열차 시간대에 맞춰서 군부대에서 그 당직 대기 차량이 그 대기하고 있다가 그 병사들을 태우고 그 가줘요. 병사들을 태우고 부대로 그 들어가줘요. 그렇고요. 자, 그럼 여기 철원. 그 아프리카 TV BJ 중에 최고기님이 있죠. 근데 최고기님이 복무했던 부대가 철원에 있대요. 완전히 그 전방으로 갔다 왔지. 그 철원으로 갔다 왔는데 철원 쪽에서도 이쪽 철원 읍 말고 뭐 이런데 신철원 막 이런데도 있고 그요 지역은요. 여기 김화 여기가 읍내삼거리라고 철원 충렬사지 여기 와수읍 김화읍 여기 와수터미널 와수시장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는 갈마읍 여기는 여기 신철원 여기 철원 시내가 있죠 여기가 있고요 그 이런 지역들 있고 여기 화천 화천 상서면이었던가? 제가 한번 좀 다시 볼게요. 위수지요. 맞아, 화천지요. 여기 위수 지역이 있는데요. 육군. 아유, 왜 내가 이걸 했지? 화천, 여기 상서면. 여기 화천 터미널.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 화천 읍을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까지만 올수 있어요. 여기 조금만 내려오면. 근데 길이 안 좋아 여기가 솔직히 길이 안 좋아서 이쪽으로 오면 근데 국도 5선이 요즘 이쪽으로 빠졌구나. 어쨌든 그래서 이쪽으로 올 수가 있고요. 양구. 양구가 그 문제가 되는 적이 있죠. 여기 양구읍이 여기에 있고요. 양구읍이 있고, 그리고
양구 그 방산리. 응. 현리. 뭐 양구에 여기 현리 막 이런데. 현리, 뭐 방산리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데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양구 읍까지를 확대하고 나니까 지금 저쪽은 시골이 됐고요. 뭐냐? 잠깐. 잠깐. 좀 일로 내려갈게요. 양군, 양구, 무슨 베가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어디 갔니? 아, 여기에 있었구나. 위수지요. 위수지요. 잠깐, 지금 제가 뭐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 부분은 제가 그냥 나중에 지태지리질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양구 인제 그 원통이라고 있는데, 양구 인제 원통, 그 원통 지역이 있어요. 원통한 지역. 한번 원통이라고 한번 찾아볼까? 인제 그 인제 읍 말고 저기 한번 원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 여기네. 그러니까 인제읍에서 좀더 뒤로 들어간 원통이라고 있어요. 요지요. 이 원통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여기가 원통이고요. 그리고 인제읍은 요 밑에예요. 인제 원통. 그래서 여기 원통 터미널 이런 데도 좀 뭔가 시장이 발달을 해 있고요. 다이그 군장병들 고객이 훨씬 더 많은 거야. 여기도. 그러니까 은근히 그 전방 지역들이 은근히 읍 지역에 이런 게 몰려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여기 고성도 이 간성읍에 가면 다 이렇게 그렇게 발달을 했고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고, 다른 관광 지역들은 딱히 뭐 그럴 게 없지만, 참이 가평은 좀 나아요. 가평은요, 수기사가 수기자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이죠. 가평은 조금 낫고요. 그뭐 대성리 막 이런 데 있거든. 근데 이제 하여간 뭐 대성리 뭐 이런 쪽 있고, 그래서 좀그 위수 지역이라고 해서
그나마 경기도 쪽보다는 강원도 쪽이 약간 위수 지역이 좀 이슈가 되죠. 왜냐면 경기도 쪽은 위수 지역이 좀 넓어요. 수도권은 이제 교통 사정이 좀 좋아서. 그렇다고 하고요. 현재는 그래요. 이 위수 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좀 생각 좀 해보고 좀잘 결정을 해야죠. 그거에 대해서는 잘 결정을 하고 좀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거 위수 지역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위수 지역 폐지하고요. 위수 지역을 폐지하고 뭐시냐? 차라리 그좀그 위수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서비스업만 하지 말고 좀 다른 산업 기반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그 지역에 그러니까 위수 지역을 폐지를 하게 되면서 그 지역에 좀 뭔가 대안이 될 만한 좀 산업을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전 여기서 네. 지금 뭐냐? 지금 시간이 2시네요. 아, 이따가 한 시간 반 정도 시간 남았는데. 나그 챔스 8강전 할 때까지. 그러면 일단은 제가 여기서 그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